마감 전략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비가 그쳤죠. 증시에도 비가 그치고 빨간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정말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실적, 엔비디아의 실적을 소화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1.17%대 강세 흐름 펼치고 있고요. 오늘 장중 고점권이 2535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도 오랜만에 들어오고 특히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를 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도 오늘 900포인트를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점을 더 높여가면서 아침보다 탄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양대 지수 반등하는 속에서 자, 오늘 AI 관련주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오늘 공개가 됐고 베타 서비스는 오후 4시, 1시간 뒤쯤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죠. 알아보기 전에는 그냥 하이퍼클로버 X만 공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AI 서비스를 네이버가 만들었더라고요. 사용자를 위한 AI 서비스도 있었고 판매자 광고주를 위한 서비스도 있었고 또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일단 사용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쓰는 그 검색 기능에 AI를 곁들여서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됐고 뭐 판매자 광고주 같은 경우 클로버 for AD라는 것이 있는데 브랜드가 원하는 이미지나 목적을 말하면 AI가 알아서 광고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뭐 관련 비슷한 서비스를 또 기업 쪽에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서 기업들에게서 수익화를 창출하겠다라는 건데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해서 앞으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기 전부터 소카, 스마일게이트 그리고 한컴과 함께 제휴를 맺었다라고 하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업체들과 제휴를 맺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31만 원까지 설정을 했고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장중 9%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AI를 필두로 앞으로 국내 AI 시장의 미래 먹거리가 더 많아 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 AI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하고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가장 재밌었던 점은 기업들 홈페이지 딱 들어가자마자 AI 하고 나 AI 사업해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고 일단 좀 주의해야 될 점은 각각의 종목들마다 사업도 조금씩 다르지만 이 차트상의 자리 그리고 수급도 조금씩 달랐다라는 겁니다. 모아데이터와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기간 조정을 길게 겪고 있었고 오늘 잠깐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음 AI는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박스권의 형성을 하고 있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늘 AI 쪽 대장주로 꼽히고 있죠.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고 1월 달에 주가가 1200원대였는데 오늘 6800원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이달 출시할 예정이라는 강력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었고요. 솔트룩스도 국내 최다 AI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8월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 셀바스 AI는 올해 주가가 6배 올랐는데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가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이 종목이 고점이어도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매수를 할 거야라든지 나는 좀 고점보다는 저가 매수가 좋아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두고서 AI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삼성 SDS에서 기업용 생성형 AI를 9월 12일 날 공개한다라고 하거든요. 솔트룩스가 삼성 SDS와 이전에 협력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인공지능 관련주들 현재 이렇게 좀 주가가 흘러가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19%대 상승, 신테카 바이오 AI 신약 개발 업체죠. 이 외에도 AI 의료기기 쪽도 오늘 집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산에 대가하면 어떤 그룹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 그룹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하나오션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식화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했던 것이고, 이번 유상증자는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자를 단행하려고 유상증자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2조 원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인 9천억 원을 모두 다 방산 솔루션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쪽에도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미국과 유럽 생산 거점에 500억 원을 투자할 거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오션이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놓는 것이고요. 단점에서 본다면 잠수함이나 수상함 같은 것에 투자를 해도 성과가 2029년부터 나타날 건데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라는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하나오션에 투자를 할 건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 야드나 해상풍력 그리고 친환경 디지털 선박에도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 잠시 뒤에 체크 받아보도록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 실적을 바닥을 딛고 4분기부터는 더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구들이고, 폴란드양 K9 자주포는 인도가 4분기부터 재개된다고 하고 또 2차 계약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천무 매출 인식도 4분기부터 인식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분기부터 다시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시스템도 있죠. 하나 시스템은 실적이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57.9%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천궁이나 K2 전차 이외에도 신사업 쪽에서 포커스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태고요. UAM이라든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앞으로도 활성화되면서 매출 성장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나 그룹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들 실적이 정말 좋은데 주가는 지금 조정을 좀 많이 겪고 있어서 지금 저가 매수가 좋은 타이밍인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다음 장 볼까요? 네, 방산주가 없네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소폭의 상승은 보이지만 아침보다는 주가 상승을 많이 반납하면서 음봉 전환한 상태인데요. 하나 그룹주에 대한 분석도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출발할게요. 네, 목요일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처럼만인데요.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거래소로 들어오는 건 8월 1일 이후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정말 반가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게 지수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을 높여가면서 코스피는 2시 10분경, 코스닥은 2시 40분경에 장중 고점 터치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포스코 그룹주가 견인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이끌고 있는 건 LNF, 필드로환, 2차전지 몇몇 종목들, 메지온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강세고, 또 후쿠시마 관련해서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죠. 일본의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산주들이 2시 40분경에 고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내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두 프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부터 여쭤보죠. 오늘 엔비디아 효과로 오전장 굉장히 탄력적이었는데 오후장에는 엔비디아 관련 종목이 훈풍이 다소 좀 약화되고 오히려 다른 주제가 지수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고점이 유지된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잭슨홀 미팅도 소화해야 하는 내일인데 정 팀장님, 오늘 시장 향방 좀 방향성이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일단 확인은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 차트만 좀 보게 되면은 일단 2,500포인트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기 힘든 것들이 조금 전에도 뭐 이벤트 좀 짚어주셨듯이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말 그대로 면역이 생겼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2,5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자. 아마 내일쯤 해서 뭐 잭슨홀 미팅 이 변수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은 네, 네. 아마 서서히 뭐 반등 시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확인하자는 관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도 물론 긍정적입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이 부는 이유가 그런 연유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월요일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어떤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항상 종목, 업종 그리고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시장 이슈라기보다는 업종 이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효과가 이제 업종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상단에 있는 시장의 어떤 이슈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파월이 또 애매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7월달 FOMC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데이터에 의해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럼 어느 포지션을 잡아야 되던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야지 여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뭐 국채 10년물 금리가 4% 넘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 상승 베팅을 좀 하고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9월 FOMC에 대한 방향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네. 그게 미국 속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 불확실성 쪽으로 해가지고 오늘 상승이 또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뭐 시장 하락론전 아닙니다. 하락론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거의 뭐 원론적인 이야기로 네. 나올 것 같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은 결국 2,500선에 대한 의지력을 보여줄 거냐 지지하느냐 여부 계속 체크해보자 하셨어요.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네요. 그럼 송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그동안 단기 테마 수급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주도주가 상실되는 생략되는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5천 원만에 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오후엔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흐름인지 오늘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도 사더라고요. 대형주 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단언하기 어려워요 사실. 네. 오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현선물 동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그리고 현물의 매수 물량이 계속 추세적으로 간다?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상 선물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1조 원 넘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그대로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고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요즘 시장의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매우 뒤처지는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유연성인 것 같아요. 어떤 섹터, 어떠한 상황 이런 부분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계속적으로 바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포트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언제든지 나는 다시 줄일 수 있는 분만 사실상 지금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은 생긴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슬라가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가 최악이었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미국에서부터 좋아지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건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이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상단을 뚫어내느냐. 이게 시장 금리가 지금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2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돼서는 지금 잠시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는데 중국 부동산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이슈도 계속 지금 우리의 지수를 계속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벌써 상승 추세로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물 금리 5% 넘어가고 있잖아요. 10년물도 4%대고 이 부분은 잭슨홀 미팅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 결국은 계속 지표랑 FOMC 회의까지는 끌고 가야 될 이슈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월가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네. 생각보다는 이번에는 강경한 발언을 안 할 거다.
라는 얘기가 기조를 이루고 있어요.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난 작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파월 연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실 시장에 추격을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똑같은 행동을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어느 정도 이 데이터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한 번에 더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큰 기조에 대한 움직임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에 순응하는 게 핵심이고요. 계속 악재가, 그러니까 미중 악재가 있는 한은 상단을 뚫어내긴 조금 어렵다. 유연한 자세가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을 좀 볼게요. 확실히 추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오늘 장중에 나타났죠. 엔비디아의 효과로 오전에 다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는데요. 정 팀장님, 대표 수혜로 우리가 기대했던 SK하이닉스 역시 강했고, 삼성전자도 오늘 21선을 장중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음봉 전환이 되면서 다른 중소형주들은 지금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이 두 종목은 네. 상승은 유지가 되고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을 만큼의 오늘 상승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화면에도 잠시 나오고 있지만은 이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캔들은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파란 색깔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장 초반에 형성했던 힘이 장 후반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런 현상들이 결국 나온다라는 건 아직까지 시장이 자신이 없다라는 게 좀 표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쏠림 현상.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쪽 보게 되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 언급이 되는 종목 있죠? TFE. 요 종목은 상당히 강한데 그 외 종목들이 뭐 상승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종목만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강세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또 독보적으로 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짚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은 시장이 조금 이제 안 좋다 싶을 때는 이 그 부각된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훈기가 도는 게 아니라 쏠림 현상이어서 어찌 보면 대장주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TFE가 오늘 급등이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 같은 맥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찌 보면 시장에 아직까지는 뭐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또 없는 부분들이 좀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은 가지되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하죠. 제가 볼 때 무방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수혜가 된 종목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고점 돌파라든지 이런 숙제가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차처하고요. 그래서 관망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전략을 좀 제시하자면은, 이제 좀 간접적인 수혜자 될까요? 개인적으로 어떤 파두란 종목이라든지 뭐, 그리고 TPC라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간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TPC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돼가지고 진영 로봇, TPC 같은 경우는 진영형 로봇 관련돼가지고 엔비디아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파두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이쪽과 연결시켜보게 되면 또 간접적인 어떤,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간접적인 어떤 수혜가 된 종목들 우회적으로 접근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한미반도체도 지난주에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 쪽으로 바로 뭐 TC 본딩 장비를 공급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하이닉스 쪽으로 그 장비를 공급하게 되고 그 장비를 받아가지고 하이닉스가 HN3를 만들다 보니까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것처럼 뭐 그런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파도라든지 뭐 TPC 같은 종목도 그렇게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우회적으로 뭐 접근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전략도 한번 제시를 할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깜짝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고 높아진 눈높이를 또 상회하고 가이던스도 자랑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미 또 반영된 종목 그 다음 군을 또 노려보는 대안까지 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AI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 팀장님께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 공개했습니다. 하이퍼글로바 네. X 네이버. 오늘 오전에 주가가 발표되고 나서 흔들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의 상승 흐름, 주가가 오늘 답을 줬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B2B,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네네. 나왔잖아요. 유료화 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평가가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되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8월 초 주가를 또 넘어설 수 있을지. 네네. 일단은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뭐 똑같은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항상 결론은 그거였죠. 네이버는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뭐 오늘도 6%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주가 반응이 그 전까지는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게 되면은 항상 제가 카카오를 예를 들게 되는데 뭐 라이벌 기업이니까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지금 하이퍼클로버 X와 좀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카카오 티나 이런 새로운 뭐 컨텐츠를 개발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고 들어간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적자가 나게 되고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2019년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었고 아시겠지만 2020년도 코로나 수혜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과거의 카카오 사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아마 이게 휴머나이드 로봇 그런 개념은 아닐까라고 좀 봐지는데 지금 이제 분당 사업 같은 경우 네이버 랩스가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접목시킨 뭐 진격 로봇 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시장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궁금증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추가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엔비디아 그리고 네이버 이 효과 때문에 AI 쪽 관련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강하잖아요. 파생돼서 움직이는 쪽을 여쭤보자면 오늘은 단연 폴라리스 오피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로봇도 같이 움직이고 AI 관련 종목 루닛은 또 개별로 봐야 될지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데요. 추가 강세 계속될 수 있을까요, 송 과장님? 좀 의외기는 했어요. 네이버가 일단은 10시에 공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상승폭 자체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한국형 AI 관련돼서 어떨지 미국 에서 공개된 것과 과연 다른 장점이 있을지 그리고 한국형 특화된 무언가의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이런 기대감을 머금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생각보다는 기관의 매수 물량이 꽤나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올라가는데 이 관련된 종목군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MBT라는 종목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의료용 AI 관련돼서 아침부터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수급에 계속적으로 쏠림이 있었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 형성군 자체가 AI라는 큰 틀 아래 그 안에는 세부 섹터로서 의료 AI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한쪽에는 네이버 쪽이, 한쪽에는 KT가, 혹은 한쪽에서는 삼성향이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에 대한 수급에 대한 돌림이 있었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일까지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 특징주로 넘어가서 종목 여쭤보고 또 관심주 듣겠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거래 동반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다행히 장 막판에 더 하락하지는 않고요. 0.57% 하락에 그치면서 양봉 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일선은 그래도 간당하게 지켜낼 것으로 보이는데 MSCI 기대감도 있었어요. 굉장히 잘 가다가 유상증자 악재 맞았습니다. 방산 사업에 투입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오늘 양봉 전환이 그래도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일단은 그 이전에 하락한 부분이 이걸 염두에 두고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 늘어나는 시총의 금액이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 시총의 무게추를 더 많이 놓을 건지 아니면 미래의 성장 동력에 의해서 더 많은 이제 무게추를 놓을 건지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당연히 전자 쪽에 무게를 둘 거고 누군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이전과 같이 하나오션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선택이 될 거고요. 네. 누군가 한 명쯤은 이제 하나오션의 시총
시총과 현대중공업의 시총을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어차피 이 관련돼서 사실상 이 조선업황에 대해 수주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다 동일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에 대한 원대한 꿈 자체가 사실상 이게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나오션의 순위가 조선 섹터 내에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시고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하나오션을 이제 슬슬 매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양쪽 무게의 추를 어느 쪽에 달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구간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될 자리이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들어봤고요. 오늘 관심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 가져와 주셨어요. 정 팀장님, 오늘장 관심주. 네. 오늘 잘 가고 있는데 어느 쪽 보셨을까요? 저는 그냥 계속해서 이제 중국 소비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롯데 관광개발 오늘 또 신고가 나왔는데 네. 정통 쪽으로 가져오셨어요? 아니면? 좀 새롭게 부각된 종목에 시총이 좀 크지가 않아서 네. 좀 부각은 좀 뒤늦게 됐는데, 일단 제가 계속해서 이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하고 의료 관광 쪽으로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카지노 쪽은 아니고 이제 의료 관광 쪽, 그래서 이노진이라는 종목을 이노진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 내에서 미용이나 성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료 목적이었던 단체 관광을 상당히 선호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탈모도 이제 탈모 목적이었던 단체 관광도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노진 같은 경우는 코스메슈티칼 화장품 중에서 탈모 치유 효과를 유일하게 국제 모발 이식학에서 또 입증을 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언급이 안 됐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상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새롭게 부각되는 이노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 매수가 같은 경우는 3,850원에서 4,000원 네. 정도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일단 3,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진 뉴페 가져와 주셨고요. 송 과장님은 어떤 종목인지 가격 전략 위주로 드릴게요. 네, 아이센스 가지고 왔고요. 아이센스 뭐 당뇨 관련돼서 많은 분들께서 아실 테니까 일단 하반기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수급이 몰리듯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대한 순환매, 테마에 대한 순환매 속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 고점이 39,550원인데 일단 뭐 39,000원 정도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1차적인 목표가를 39,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넘어가게 될 때 무언가 추가적인 9월 달에 이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많은 부분 다시 한번 더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린 건 박스권 하단이 한 28,300원 정도 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28,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탈모 키워드, 당뇨 키워드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두 프로의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